네, 언제 봐도 통통 튀는 럭비공 같은 매력 만점 아이돌 2PM을 만나봤는데요. 장난꾸러기 2PM이 자꾸만 바라보는 그녀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깜찍한 사유림씨네요. 지금 만나러 함께 가시죠. 네, 2PM은 지난 연말 시상식을 휩쓸며 최고의 아이돌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사유림씨는 드라마에서 개성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네, 이런 최강의 멤버가 모여서 화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네, 이 바쁜 와중에도 노래만 나오면 몸이 움직이는 태견 씨 정말 귀엽죠? 이상 컨셉이 어떤 거예요? 스포츠. 제가 심판이었어요. 아, 심판이니까 네. 경고다. 네. 마. 좋아. 포즈 좀 한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내 팔만 살짝 올려도 빛이 나는 니콘 씨. 맞잖아요. 네, 이거는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네요. 좋아하시는군요.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안녕하세요. 드디어. 네, 첫 번째 인사는 실패. 웃겨요, 웃겨요. 네, 안 해보세요. 조용하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모두 장난꾸러기 김수 씨한테 당했죠? 네, 안녕하세요.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사유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느 분이랑 가장 좀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키가 네. 좀 크니까 찬성 씨나 태견 씨 호흡이 그냥 제가 좀 더 어려 보이지 않을까요? 태견 씨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두 분의 성숙한 외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형이 같은 게 늘어보이네요. 네, 이래 보여도 2PM은 악랄합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했는데요. 2PM의 우영씨, 태견씨는 현재 한 방송사에서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고요. 서유림씨도 역시 음악 프로그램 MC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죠. 신나는 겨울 즐겨볼까요? 태견, 우영, 서유림씨가 셋이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요? 와, 오늘 연예가 중계 인터뷰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또 멋진 아이돌 그룹이죠. 네. 2PM. 2PM. 그러죠. 아우, 깜찍한 분입니다. 서유림씨 모시죠. 2위는 서진영 씨, 그리고 1위는 2PM! 네, 세 분이어도 정말 잘 어울리겠어요. 네, 새해부터 효림 씨는 멋진 2PM 분들과 화보 촬영을 진행해서 정말 너무 부러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서유림의 월드컵 이상형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우영, 준수, 니쿤 세 분 중에 한 분을 고른다면? 니쿤이요. 하나, 둘, 셋! 니쿤, 오케이! 찬성, 태견, 준호! 하나, 둘, 셋! 준호! 준호! 와, 그러면 두 분의 네. 매력 발산을 매력 발산! 네, 오케이! 아, 앙드레김 선생님 성대모세요. 네. 와, 그게 나오네요. 네. 니쿤 형을 부를 때 네. 네, 이렇게 인사해. 자네 이름이 뭐예요? 니쿤이요. 아, 이휴, 아, 준호씨 살짝 이기 감사합니다. 싫어해요, 싫어. 네, 싫어하네요, 싫어. 잘해줄게. 하나, 둘, 셋. 어머나! 갑자기 세상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효림 씨의 최종 선택은? 시작, 준비. 짠! 짠! 준호 씨요. 네, 왜 준호 씨가 뽑혔나요? 이효림 씨를 굉장히 예전부터 좋아했었는데요. 너무 인기가 많으세요. 저희 멤버들. 준호 씨를 두 번 죽이시는 건가요?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으로 이제 항상 하실 일마다 잘 되시길 빌고요. 2010년에도 화이팅하세요. So, give me my heart. 여러분, Happy New Year! 네, 축하합니다.